깜빡투기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새롭게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모두 자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시죠. 우후.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 5월 22일 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38% 하락, 나스닥 1.04% 하락, 반도체 지수 1.96% 하락, 독일 0.58% 하락, 자 상해종합 2.48% 하락, 자, 니케이는 양호했습니다. 0.89% 상승인데요. 자, 미국과 유럽, 그리고 당사자국인, 중국. 자, 무슨 당사자국?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원투펀치 또 주고받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강대국의 싸움에 고래 등의 새우, 그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죠? 중간에 끼어가지고 상당히 미국과 중국의 수출 비중 많은 우리나라로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죠? 뭐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데, 극한 대립에 있으면서도 트럼프는 또 한번 좀 오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 중국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더더군다나 이란에 대해서도 그죠? 미국에 반발하지 마라,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중동 쪽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그래서 기름값이 좀 오르고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상당히 복잡한데, 그 게다가 화웨이, 중국의 거대 통신 회사 장비를 쓰지 마라, 그죠? 그렇게 해버려서 지금 상당히 무역 협상이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상당히 극한 갈등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이 여실히 시장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 화웨이 회장은 미국산 없으면 우리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이야기도 내비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국산 제품들을 많이 반도체를 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용이치 않고요. 어쨌든 여러가지 해외 정세가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 때문에 그 여파는 또 우리 정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일 낙폭에 비하면 우리나라 장중에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자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약보합입니다. 0.06% 하락으로 약보합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145계약 매수해줌으로 해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콜옵션은 약보합인데 콜옵션 올랐어요, 그죠? 5.52% 상승했고요. 풋옵션은 6% 가량 하락했습니다. 자, 장중에 우리나라가 너무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있거든요. 자, 뭐 때문에 그렇다? 자,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2년 3개월 정도에 지켜오던, 이거 한번 더 짚어보죠. 여기 고점을 그냥 다이렉트 뚫고, 그냥 무슨 로켓포 쏜 것처럼 그냥 다이렉트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5원을 지금 찍고 있는데요. 뉴스에 의하면 2011년 이후로 봤을 때 1200원대 정도를 넘었을 때는 국내로 매수가 좀 들어오더라, 이러한 뉴스도 있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조정받을 때 되긴 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일단 뭐 어저께 방송 내용에 이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므로 환율 한번 짚어보죠. 1054원이고요. 여기는 얼마인가? 여기가 1105원이니까 대략 45원? 50원 정도 올랐죠, 그죠? 대략 50원 올랐다. 여기서 50원 더하면 1155원이거든요. 1155원. 거의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더하면, 100원 정도 올랐는 셈이잖아요. 그죠? 100원 올랐으면,
1250원. 좀 슈팅이 걸리면 더갈 수도 있으나, 아, 여기가 1209원대니까 여기 정도 가도 1210원 정도, 9원 정도, 여기 정도 올라가면 아마 좀 저항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직전 고점대를 그냥 막 스트레이트로 뚫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강한 랠리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빨리 진정돼야 돼요. 자, 체크 포인트는 하나, 환율 체크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봤는데요. 현대차가 미국의 관세 부가 제외해 달라는 그 조건부로 미국이 영업 비밀, 영업 기밀 내놔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가지고 있는 기밀을 내놨다고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참 씁쓸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때리면서 그냥 그죠? 뺏은 거 아닙니까? 너가 영업 비밀 내놔. 안 그러면 관세 때린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삥 뜯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죠? 자,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인데,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노동의 대가를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본다면, 그죠? 그 임금 협상 때마다 매번 어느 회사 할 것 없이 우리나라 대기업 제조회사들이 파업도 많이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금이 상당히 높은 걸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디로 가죠? 제품 가격으로 다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한 방에, 그거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한 방에 문을 닫고 구조조정 당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뭐 여기서 뭐 이야기 해도 그게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죠?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동시효과 일단 강보합 출발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아니네요. 강보합이 아니라 강한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0.35% 코스피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4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참 상당히 아직까지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매도 안 하는, 그리고 매수를 자꾸 가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다? 막 엄청 빠질 것처럼 해놓고도 그 다음날 나오면 반등시도 나오고 하니까 쉽게 안 던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가기 힘들다. 그것은 이때까지 닥터K가 20여년간 주식시장을 지켜와 본 결과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은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와서, 또 기관 매수세 좀 들어오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하방에서 좀 많이 잡았다면 차익 실현 좀 가볍게 하고, 자, 그거를 좀 기관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더 추가 상승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게 녹록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코스닥 추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700대까지 밀릴 수 있고, 코스피는 여기 2045 여기 밀리면 절대 안 되는데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뭐 밀릴 상황이면 밀리겠습니다만, 밀리게 된다면 1979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거 딴 거 없습니다. 수급,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지 여부, 그죠? 그 다음에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바뀌어서 환율이 조금 조정받는지 여부, 그것이 답니다. 선물 외국인 매도, 그죠? 매도 넣지 않고 매수로 좀 시장 견인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좀 유발되는지 여부. 개인이 풋옵션 좀 산 거 봤거든요. 그죠? 50억 샀어요. 전 53억. 자, 겁 없이 자꾸 사고 있습니다. 아까 봤죠? 살짝 하락인데도 풋옵션 빠진 거 봤죠? 풋옵션
빼기 위해서 반등 시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11시에 종목 상담도 하고요. 업종 대표주들 분석하고 이번 주 한 주간의 분석을 전망을 세워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닥터K가 판단하기로는 통신주 좀 괜찮아 보이고 자동차주 괜찮아 보이고 화장품 관련 이 정도 섹터가 괜찮아 보인다. 나머지는 괜찮았던 전기전자에 집중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별로 안 좋습니다. 괜찮은 종목 몇 종목 없어요. 그래서 참 셀트리온 삼행제도 지금 저항권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잠깐 짚어가자면요. 셀트리온 여기 20만 3천원 4천원권 여기 위로 다 저항입니다. 여기를 저번처럼 저항을 가볍게 받으면서 위로 강한 돌파 시도 넣은지 여부 체크하셔라. 아시겠죠? 밑으로 19만 2천 깨면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7만 8천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상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포트폴리오 좀 가지고 있으니까. 반등 나온다면 19만 2천원은 조금 지지할 가능성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민간 회사와 관 정부에서도 바이오 쪽으로 육성하겠다 하고 있고 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강력한 앵커 기업으로서의 자리 매김하겠다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저가 메리트 좀 발동될 수 있는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만 여기 위에 20만 4천원부터 21만원 사이까지의 강한 저항대를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여부가 중요하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시총 1위 아닙니까? 그냥 시장이 흔들리니까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고 내려왔는데요. 자, 여기 강한 양봉처럼 뚫고 올라갔다면 여기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는데 시장이 낙폭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하락했고 여기 저항대 첫 번째 7,700원, 두 번째 7,2600원 정도까지의 저항을 받을 권역입니다. 저항 받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너무 강하게 밀리니까 그것이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66,200원권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통신주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닥터K가 관심 종목에 꾸려난 종목들이 괜찮아 보이는 권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자, SK텔레콤 있고 유플러스 있죠. 통신주 있죠. 자동차, 현대차 있습니다. 카카오 눌려주면 관심 있고요. 건설주 중에서는 대림산업 괜찮고요. 최근에 화장품이나 생필품 쪽에 애경산업 괜찮아 보이고 면세점 관련해서 호텔신라도 관심권에 있고 그 다음에 게임주는 NC소프트 그리고 금융주가 좀 나쁘진 않아요. 지금. 자, 그런 식으로 관심 가지고 있다. 그죠? 장 시작합니다. 자, 가볍게 돌려보자면, 자, SK텔레콤 하락한 추세 돌려내고, 이제, 재상승 가능한 구간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현대차, 어쨌든 간에, 미국 관세, 부과, 제외국에, 해당되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던 하나 해소됐으니까 조금 안정 찾으면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카카오, 여기서 따라가는 건좀 부담되고요. 밑으로 좀 처지면 한번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장 시작했습니다. 좀 반등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포트폴리오 양호한 출발입니다. 벌겋네요. 자, 옆쪽에 종목군들 보니까 빨갛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우리 포트폴리오도 일단 빨개요.
자, 그냥 닥터케이가 조금 무덤덤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방송 2년 한 4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홀딩 최고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 상당히 좀, 3, 4일 만에 매매하는, 짧은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스윙 트레이더인데, 그죠? 단타 매매도 치고 하는 그런 트레이더인데, 지금 시장 낙폭이 좀 심하니까, 조금 보유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크게 나쁘지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이 지금 양호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죠, 그죠? 참. 미국하고 완전 디커플링입니다. 자, 좋긴 합니다. 0.75 상승, 코스피. 코스닥 0.60 상승. 제발, please. 이렇게 좀 기업 상승했으면 잘 가자, 좀. 어? 귀가 내고, 일단, 쌍끌이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양호. 지수 가자. 좀 지수. 우리나라만 유독 실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밀리지 말고, 강하게 뚫고 올라가자. 오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힘이 날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잃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닌데, 그죠? 물론 끝내주는 장도 있었습니다만 2017년 뭐저 바이오 날라가고 할 때는 좋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때고 그죠? 2018년 또다 토해냈지 않습니까? 힘들게 만들고 그죠? 자, 2019년인데 좀 갔으면 좋겠어요. 미국, 중국만 안 싸웠어도 적당히 좀 괜찮은 흐름으로 우리나라 갈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야, 오늘 아침은 그래도 조금 다행이에요. 근데 이거 아쉽 못해요. 맨날 아침 방송에서는 예야 됐어요 이러고 딱 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막 흔들어가지고 다 빼버리고 이러는데 오늘은 일단 기가 내고 있는 쌍끌이가 잡히고 있으니까 반등 기대 좀 해봅시다. 힘들게 만들고 틀어낼 만큼 좀 틀어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자 신세계 하이닉스 1%대 상승 일진다야 와이솔 1%대 상승 아모르퍼스픽, 위닉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0.5% 정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중국 화장품 면세점 관련 양호. 게임주가 괜찮아요. 그죠? 게임주 양호. 폐기물 관련 낙폭 심했는데 일단 진정되는 모습. 건설주가 예탐연재 이야기도 좀 있고 조금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 완전 상승 못 돌려냈습니다. 대림산업과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 관심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관심 없어요. 의류계통 야 이거 좋아요 의류 야 힐라코리아 날랐어요 위로 그죠? 야, 죽입니다. 철강적으로 낙폭 과대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괜찮다 그랬어요. 5G 남북 경협도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뭐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미국 선물을 잠깐 보니까 플러스였던 것 같거든요. 다우존스 0.38%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 0.5% 상승 중입니다. 일단 굿입니다. 자, 종목군들, 그죠? 다 괜찮은 종목군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잡주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반등하면 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좀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보면서 일단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봅니다. 자, 갭 상승하고 첫 번째 봉을 강하게 박으면서 일단 저항권들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게 안 밀려야 돼요. 세게 안 밀려야 되고 외국인이 지금 선물로 살짝 밑으로 살짝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일단 바람직한 것은 기관 외국인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던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그것이 일단 양호한 상황이고요. 프로그램 매수세 약간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 80억 규모, 코스닥 50억 규모로 일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 빠져라. 약간 빠져서 시작했습니다. 1191원 조금 빠졌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밑으로 처지면서 환율 좀 안정세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강세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1%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 위시에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좀 시원찮아요. 수소차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가 괜찮으면 같이 연관되는 다 업종들 아닙니까, 그죠? 남북 경협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화장품 면세점 강세 유지하고 있고 5G가 다시 또 흔들리고 있네요. 5G 우리 와이솔도 가지고 있는데 와이솔 다행입니다. 16,000원대 회복했네요. 엔터테인먼트도 비교적 강세. 공기청정 미세 먼지 우리 위닉스 갖고 있는데 그쪽 섹터도 양호. 반도체 장비 쪽도 양호. 자, 자동차 섹터 괜찮으니까 자동차 부품 쪽도 일단 양호. 섬유 쪽으로도 양호. 일단 그래 보여집니다. 야, 이 셀트리온 쪽으로 공매도가 지금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추가로 저점 깨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120일 지켜야 됩니다. 신세계. 자,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반등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셀트리온 보합으로 쳐졌습니다. 보합으로 쳐졌고 20만 2,000원권, 3,000원권 여기로 빨리 반등해야 되는데 오일선 뚫고 내려가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수급은 비슷비슷.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 이어나가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약바이오 일단 울긋불긋합니다. 크게 강세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이에요. 제약바이오가 추세가 좋은 종목 몇 개 안 돼요. 아모레퍼스픽. 자, 여기 20만 3천원 정도 뚫고 올라가는 여기 60일 권역만 뚫고 올라가면 양호한 흐릅니다. 일진다야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40일 지켜내면 좀 더 들고 와볼 수 있다. 와이솔은 여기 장대 양봉으로 빨리 말아 올려야 돼요. 낙폭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낙폭이 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조정받았는데 실적 악화 소식 전해지면서 밑으로 좀 쳐졌는데요. 빨리 반등 시도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갔기 때문에 눌려줄 것도 있는데 RFHIC는 화웨이 관련 악재 있습니다. 화웨이 쪽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가니까 와이솔 같이 조금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들어가 볼수 있고요. 자, 위닉스 상당히 흔들림 심한데요. 비교적 개별주에 속하기 때문에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 심한데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관심 있고 하니까 이것도 들어가 봅니다. 일단 선물 매도 외국계 나오고 있으면서 추가 상승은 지금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추가로 하락 600개에서 또 살짝 들어올리거든요. 500개 가까이, 그죠? 들어올리죠. 그러니까 100개 가까이 환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손바뀜 나오면서 위로 조금 땡겨줘야 되는데요. 그 상황 좀잘 봐야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힘내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세 2.2% 상승.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도 동반되고 있고 이 기조 계속 좀 유지되면서 강한 상승세 조금 시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자 한전 적자 전환 이야기 있고요. 적자 전환이라 해야 됩니까? 적자 어쨌든 적자 부분 이야기 나온 거본적 있습니다. 한전 안 좋아요. 최근에 한전 좋다고 한적 한도 없죠. 자, 그리고 코스닥은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다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아침 방송 8시 40분부터 하는 방송 한 번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어저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비교적 닥터케이가 조금 자유롭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께 아침에 무조건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못 돼버렸습니다만 의무감도 있고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팀 K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꼭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성원 좀 해주십시오. 자, 셀트리온 종목 자체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종목 자체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마이너스 권이 그죠? 셋 중에 가장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저점이 깨졌거든요. 그죠? 여기 보이시죠? 자, 셀트리온도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되고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락 추세 중이고 자, 와이솔이 여기를 못 지켜내면 이제 모양이 별로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여기 강하게 반등만 나온다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추세가 그래도 살아있어요. 근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추세는 무너졌는데 그죠?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는 비교적 저가 메리트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은 19만 2천은 여긴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무너진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 생긴다. 비중 축소해야 될것 같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줄였던 비중 다시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19만 2천 깨면 조금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에 그래도 1등 기업이니까 조금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다. 저가 메리트 발동될 수 있다. 일단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약 바이오가 시원찮아요. 보십시오. 왜 시원찮은지 알아요? 빠르게 돌려볼게요. 추세가 괜찮은 게 별로 없어요. 몇개안 됩니다. 무너졌어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볼만합니다. 안 좋아요. 쌈바 안 좋아요. 유한양행. 이거 반등 나오면 쳐줄 수 있는 정도. 그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나름 괜찮아요. 이거 그나마 봐줄만. 이거 안, 이제 아까 말했던 와이소리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무너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안 좋아요. 메디포스트 안 좋아. 코롱티슈진 안 좋고. 이거는 치과 쪽인데 치과 쪽은 제외한다 치고. 그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쪽에 그나마 열몇 개 종목이, 그죠? 다른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닥터케이가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제약 바이오 그게 참 문제입니다. 아유, 선물이 매도세 확대되고 있습니다. 839계약으로 선물 외국인이 매도 때리면서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21억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 74억으로 매도 전환했습니다. 현물을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정말 오래간만에 한 2주 만에 처음으로 매수세 들어오는데 조금 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마이너스 전환했고요. 기관이 매도세 강해지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로는 크게 강한 건 아닌데 장 초반에 비해서 매도세로 확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도 못 지켜내고 확 밀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전환했습니다. 야, 참. 자, 외국인 선물 확 땡기면서 반등 시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은 외국계 매수세
조금 우위로 잡히고 있고요. 셀틱은 헬스케어가 외국계 매도가 많이 나오네요. 야, 참. 저 공매도일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아무리 퍼스픽은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도 잡히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뭐 그만 해요. 외국계 매도. 와이솔, 야, 올라가다 밀립니다. 코스닥이 밀리니까. 위닉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종목 중에서도 1% 중반대 강한 상승세, 뭐 상승세 유지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 상승폭 내주고 있고요. SDI 삼성전기는 마이너스 전환됐습니다. 코스닥적으로 상승폭 대번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꾸 사주는, 개인이 자꾸 사주가 될 일이 아니고, 기관에 우긴 사줘야 되는데, 개인이 자꾸 사들어오면 안 좋습니다. 개인이 사들어온다는 건 누가 판다는 겁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관에 우긴 판다는 겁니다. 기관에 우긴이 주포인데, 팔아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다행인 것은 선물 밑으로 확 밀면서 그죠? 거의 850개 가까이 밀다가 대번 땡기면서 반등 시도 코스피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땡겨줬으면 좋겠어요. 자, 프로그램 매수 코스피는 130억대로 늘어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60억대로 매도 전환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아직 양호한 상태고 환율 뭐 그만 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아모레퍼시픽 확실히 화장품 쪽 강세라 그랬습니다. 강한 상승세 2% 이상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3%대 상승. 화장품 쪽이 강세 보이고 있어요.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외국인이 땡기면서, 그죠? 반등시도 나오고 선물 땡기니까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선물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고점 있죠? 여기 2076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오늘 또 전일처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밑으로 훅 처지면 안 좋은 겁니다. 중국이 중요해요. 중국이 안정세를 찾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하면서 그죠? 밑으로 처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중국이 하락폭 키우면서 같이 좀 빠진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자, 외국인이 200억 규모로 코스피에서 매수해주고 기관은 한 60억 가까이 사다가 그냥 획 던져버리고 지금 바뀐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콜 옵션, 풋 옵션 개인이 다 사고 있는데 뭐 규모 크지 않으니까 크게 염려할 정도 아니고요. 코스닥이 저점 깨면서 마이너스 전환하고 있습니다. 0.06% 하락. 자, 비빌 언덕이 여기 있긴 하나 안 밀렸으면 좋겠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 테마주가 코스닥에 위치 많이 하고 있죠. 코스닥 스트레이트 밀어버리니까 보유 종목들, 코스닥 종목들도 조금 시원찮아지네요. 개인들이 코스닥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손 들고 놓아야 됩니다. 손 들고 놓아야 신용, 미수, 풀빵 때린 분들 안타깝긴 한데 스탁론 이런 거 풀로 때린 사람들이 증거금 비중 이런 거못 맞춰내 가지고 투매 물량 한번 나와야 가도 갈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닥터K는 적당한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데미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적당한 위치들에 들어갔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고요, 그죠? 물론 좀 빠졌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죠? 여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반등 나오면 가능성이 있는데, 자, 꼭대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꼭대기 들어간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자, 지금은 좋으니까 다행인데, 그죠? 하루 이틀 빠져가지고 밑으로 푹 빠지면 그냥 그죠? 미수 몰빵 때렸으면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야, 얼마가 빠집니까? 딱 3일 걸렸어요. 딱 3일 걸렸는데 9천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냥 8천원이라 할게요. 8천원이 몇 프로입니까? 그죠?
20% 넘게 빠진 거 아닙니까? 미세, 아, 저, 뭐야, 폐기물 관련 이런 거 한번 볼까요? 꼭대기 들어가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데 들어간 사람 그냥 끝난 겁니다, 지금. 그죠? 추가 하락 나오고 있고. 닥터케이는 여기까지 밀리면, 7,300원 밀리면 땡큐하고 잡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7,300원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 땡큐하고 잡으면 이거 반등 나올 거예요, 아마. 낙폭이 얼마나 심합니까? 꼭대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나온다? 여기, 이런 데 들어갔다가 손절 못하고 그냥, 아장, 이 고점 아닙니까? 고점. 그죠?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다 물량 지금 다 털고 나와야 다시 가도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다? 공매도 막 때렸을 겁니다. 기관의 우인이. 그죠?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 매도 나오는 거 보십시오. 기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누가 샀다? 개인이 샀다고, 개인이. 여기 빠질 때 막. 그죠? 한번더퉁 하면 투매 나옵니다, 다. 아휴, 바이오는 또 거의 하락 전환 다 했습니다. 괜찮아 보인다. 추세가 괜찮다는 건안 빠져요. 그죠? 유한양행. 아, 추세 살아있잖아. 그죠? 이런 거몇개 빼고는 이것도 이제 강한 상승 추세는 무너졌는데, 나머지 추세 안 좋아. 휴젤이 추세 괜찮아요. 휴젤이 잘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기 딱 있거든. 그죠? 외국계 매수세가 제법 들어오잖아. 그죠? 이런 거다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지, 살만한 위치인지 보고 관심권을 가지고 있다가 수급 상황이 괜찮은지 딱 체크해 가면서 딱 관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리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335억 외국인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잘못 봤습니다. 외국인이 183억 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28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밀어버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장 초반 했을 때처럼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와야 되고, 더더군다나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세 아직 버티고 있는 코스피는 강한 상승세는 누그러뜨려졌지만 그래도 아직 상승 유지 중이고요. 스트레이트로 그냥 밀어버리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맞고 있는 코스닥은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0.45로 밀려버렸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크리스트는 아마 코스닥은 오늘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코스피는 몰라도 코스피도 뭐 그렇습니다만, 코스닥 이거 스트레이트로 밀어가지고 잘하면 오늘 투매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이 아니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바로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느낌에. 왜? 개인이 자꾸 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럼 외국인 선물이 매수세로 확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고 하면서 반등 시도 좀 나와줘야 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 안정적으로 가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나중에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상황 잘좀 체크하셔라. 그리고 미국 선물 상황 장중에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변동 상황이 있는지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승세 좀처럼 이어나가지 못하고 또 흔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추가 매수 내지는 물타기는 지금 하는 시점 아니다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들 저점 깨지는지 여부나 추세 이탈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는 구간이지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구간 아니다 생각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